이 뉴스 조아라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찰 지구대입니다. 이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지구대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. 이 모자를 바라보던 지구대장, 이 모자가 들고 온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는데요. 이 쇼핑백 안에는 떡, 음료수 같은 간식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 지구대 인근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이 1년 넘게 용돈을 모아 산 선물이었습니다. 이 학생은 간식과 함께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도 전했는데요. 이 편지에는 경찰관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지켜달라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하려고 생각했느냐 물었더니 경찰 아저씨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보호해 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말꼬리를 흐리는데 굉장히 수줍어하더라고요.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. 이 지구대엔 이보다 몇 개월 전 여학생들이 찾아와 롤케이크를 선물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등하굣길에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주는 학생들의 작지만 따뜻한 선물에 지구대원들은 늘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. 이거 1년 동안 모은 그 학생 정성을 생각하면 이게 목에 넘어가냐. 이 떡을 우리가 먹을 자격이 충분한지 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먹자.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야, 이거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. 고마움을 마음에 묻어두지 않고 표현할 줄 아는 어린이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건데요. 이 부쩍 추워진 날씨,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.